기도드립시다. 완전 승리를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서는 뱀을 이길 자가 없지만, 하늘의 독생자가 오셔서 영을 잡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데, 아버지, 건설의 설계도가 약속의 말씀,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니,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나이다. 시대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아버지 뜻을 알려주시고, 이제 7대법이 다 나타났나이다. 종말에는 말씀으로 심판할 때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재림주를 만나고 천국 복음으로는 육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이 마지막 때 오묘한 비밀을 이 아침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은 바벨론 환란이 임박했는데 무서운 형벌이 올 것이니 피할 수가 없고 장래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70년 지나야 되지 그 안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내게는 누구요? 예레미야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면 다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셨는데 새 언약과 새 일과 새 시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장가가지 말랍니다. 그 장가갈 때기 관갈 때기 있어요. 그 바벨론 올 때는 장가가 안 된다. 그거 안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마음대로 잡혀가니까, 자식이 잡혀가니까, 그 쓸데없는 일하지 말란 거죠. 그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는데 장가 가면 못하면 물이 빨리 죽는데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죠? 집에 불이 났는데 가구를 왜 사드립니까? 불탈 건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내를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잡혀갈 때는 하지 말고 잡혀가서는 장가 가라는 거예요. 찾아줄게요. 29장 봐요. 29장에는 장가를 가락했어요. 바벌로 가서는. 왜요? 이제 애를 낳아야 데려올 거 아닙니까? 장가 갈때안갈때 있다니까요.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고 해. 우리가요 때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성경 따라가야 구원이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고요. 29장 찾으시면 4절 봐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포로죠.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잡혀갔다.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 바벨론에서. 거기 거하며 전운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70년 버텨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수르바벨이 오면은 6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그 하나님 이쪽에서는 자녀 생산 말락하고 여기도 하락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그 바벨론에 70년 존재해야 예루살렘이 살 것이니까 바벨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자, 자녀를 생산하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 3절에 이곳에서 그럼 이제 잡혀가기 전인데 예루살렘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예루살렘의 축복이 무너졌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용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범하고 솔로몬부터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다 죽으니까 또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분토는 인분이거든 인분 사람의 몸이 똥같이 된다. 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그 죽을 사람은 성경에 걸림돌이 되죠. 듣기 싫어요. 자, 예수님 3년 전도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가라지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도둑놈이다 할게요. 서로가 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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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도둑질 몰라요. 그 사람은 무지몽매해요. 자기 가는 길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결정과 지워요. 하나님이 택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찾아오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지 완벽하게 만들면 찾아올 택도 없고, 도와줄 택도 없고, 뭐,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니네 니고 난 땅 살림이라. 그런데 아담이 가진 거 만들 때 자빠지게 만들어놓고는 내가 다시 세워낸 것이 성경 계획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결혼하지 말아라. 너 집이 망한다. 이렇게 허수하지 말란 거죠. 5절에, 5절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세상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말씀이 소망이니까, 이 소망으로 새 시대 가면은, 자, 이사야 4장 봅시다. 여기는 또, 애를 안 넣어도 난리가 나요. 애를 낳아야 돼요. 지금은 애 놓으면 그 걱정이에요, 지금. 왜? 말씀으로 첫째 가지게 되면 좋은데, 자녀는 많은데, 바벨 가지게 되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천년시대에 가서는 자녀를 안 놓는 게 수치라 했어요.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왜 적어졌어요? 예? 3장에 전쟁에 죽었어. 전쟁에서. 전쟁에서 남자가 죽었다고요. 자, 3장 옆에 25절에, 너희 장정은 남자시오. 칼에. 너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이 솔로몬 성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100년 이사야보다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앞에 가면서 먼저 말했어요. 그 뒤따라가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지. 종은 죽고 나고 하지만요. 그래서 사장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 그 남자께서 귀한 같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이름이 문제거든요. 자, 가정에는 호주가 있어요. 요즘 보면 민법에서 뭐 여자 호주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는 안 돼요. 호주는 남자만 돼요. 아버지 지금 아들 지금 손자가 호주지, 여자는 그 호주가 못 돼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자 도와주는 사람이지. 여자는 주권이 없어요, 과거에. 성행위도 없어요. 그래, 구약 때도 여자는 수도 안 쳤고, 예수님 때도, 떡 먹은 사람이 남자는 5천명, 여자는 수도 안 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어. 말이 말이 그렇다. 말을 많이 해서 안 될 것 같아. 왜? 하와가 말하다 죽었거든? 뱀한테. 그러니까, 천년시대 가면은, 자식을 못 낳으면 수치라 했어요. 요즘은 자식이 많으면 수치야.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라고 하잖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예? 그 말도 통해요. 예? 바람이 불면 가지가 많은 나무는 잡아지잖아요. 그 가지 없는 나무는 안 잡아지잖아. 그 전쟁 나면은 이 화려한 가정들이 바벨론에 다 가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남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이고, 이사 4장에서는 이제 6천년이 끝나고, 재앙이 없는 천년시대에 가서는 부지런히 아들 딸 놔라. 왜 그러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너의 씨가 하늘에 별과 모라같이 많고 네 씨가 대지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무궁실을 가기 위해서 천년시대는 모자리 판입니다. 모씨를 뿌려서 종자를 내서 파종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무궁실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천년시대인데 자녀를 생산해서 무궁실에 가자고요. 그 무궁실에는 생산이 없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리라. 남자가 이름이지 여자는 여식이 없어요. 바치니까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싹이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자녀들이 소산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잡혀가지 않고 제 이사에서 따라
이사 19년 중앙자대에 와서 기둥이 되고, 또 변화성도 가정이 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산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렇게 이 지구는 생산하는 목적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어로 창조자로서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24절, 아담아, 너 부모를 떠나가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당신 받은 흙덩어리 아담 보고, 아담아, 예? 너 부모를 떠나가서 여자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보고 한 말이에요. 자기 보고. 예? 뭐 다 들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흙을 만들어 놓고, 아담 보고, 야, 내가 너고 네가 네야. 예, 너가 너 부모 떠나. 그 흙덩어리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벽은 없잖아. 근데 예수님 벽업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갈 길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 선하고 죽어서, 그럼 내가 양으로서 껍데기 입혀줄게. 그것이 예수 이름이 아담 최다의 구원이라 그 말아요. 이런 깊은 비밀 모르면요. 요 김풍기라는 사람은요. 아담 아버지 있다는 거야. 의거지구로 강제지. 성경에 아담이 아버지 있으면 첫 아담이지, 거기에. 그런데 고전 15장에 아담은 둘밖에 없다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죠? 이 성경 안 믿는 사람이 귀신들이요. 한국에 이런 사람이 50명 왔어요. 재림 예수가. 따라가는 사람 나쁘지. 네, 따라가는 사람 아니요. 영이 망가졌어. 거짓말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때렸다 양식 주시는데, 지금은 환난 때인데요. 나팔 환난 5개. 지금 예언을 밝혀야 돼요. 모든 예언서를 밝혀야 재림 주 만나실 거. 천국 복음 가지고는 육체가 주님 못 만나요. 그 오질 못하게 미련한 5천년 등이 불이 꺼져서 신랑이 와도 등불이 없으니까 미련에 빠져서 주님 못 만난다고 마태복음 몇 장에 주님이 설교했어요. 몇 장? 25장에. 마태 25장에 열처리 비유. 자, 5절 봅시다. 16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 번째 경고는,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초상집에 가야 됩니다. 아직 전쟁 안 났으니까. 만약에 10일 전에 터지면요, 초상집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느라고. 부르짖느라고. 그래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응?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게 환난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문 앞에 와 있다. 바벨론 군대가. 그래서 BC 606년 유다왕 여호야김 4년에 1차가 왔어요. 그때 다니엘 시청 잡혀갔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말씀 받아서 곧 예언하는데, 바벨론이 문 앞에 가까웠으니 옆에 집에 사람이 죽어도 가서 울지 마. 왜? 다 죽을 건데 뭐. 다 죽을 건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냐 이 말이요. 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하나님이 평강인데,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죠. 그 평강의 왕에 태어날 것은 미가서 5장 보니까 무슨 햄이요? 무슨 햄? 베들헴에서 평강이 태어나신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은 베들헴인데 객지 생활하니 사마리아가 살고 있어. 그런데 미가서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니까. 예? 요셉아, 너 마누라 임신했지? 근데 어디서 출산한지 모르지?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줘도 갈 수가 없어, 멀어서. 응? 그 하나님의 강권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유다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요. 시전에 명령을 내렸어요. 그 강대국은 하나님이 쓰는 사면국가요. 일곱 머리가 전부.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라. 그렇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호적은 본적지가 본적지. 호적은 본적지 있어요. 알았어요? 본적지. 요즘은 뭐 컴퓨터에 있어서 어디든지 본적지 안 가도 동사무소로 뛸수 있어요. 호적을 뛸수 있어요. 옛날 그거 없을 때는요, 자기 고향에 찾아가야 본적을 떼온다고요. 예? 그러나도 그런 말 당해봤지만은, 호적 등본 뜨려면 시골 가야 돼, 시골에. 요즘 안 가야 돼요. 옆에 동사무소 가면 컴퓨터 뛰면 다 나와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임신했는데,
그 사는 위치가 사마리아, 나사렛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에게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출생 방법에 대해서 사람은 처녀 몸에 태어나야 되고 장소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피난상을 애굽에 갔다 와야 되고 사생활은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은 갈릴리에서 지내야 된다.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데 모르잖아요. 바깥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맡아서 기르는 육신의 부모는 성경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재림 예수 만나야 되죠. 그 성경 따라가야 돼요. 어디죠? 중앙천에 가라. 다섯 성읍대 설정하였다. 순이다. 네 성읍대는 예표시대다. 이것만 봐도 그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럼 이내대 목사님은 몇대 강국 때 계시록 받고 수도원 지었어요. 사례 강국이요. 그래서 중국이 망한 거예요. 대만에 쫓겨온 거예요. 이 때문에. 아, 13억이 되는 만주 중국이 공산당에게 쫓겨나가지고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 지금 살고 있잖아요. 큰 땅을 뺏겨버렸어. 얼마 억울해. 민주주의인데. 예수 믿는 그 장례사 부인이 송비령 건사인데, 집사인데, 응?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도 집에 불러면 기도하지? 하지.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야, 송비령아, 성경이 말해 이럴지 되거든? 그게 너희는 자본주의니까 공산당이 먹어야 돼. 그래야 땅 3분의 1이 점령돼가지고 그 대만 쫓겨나라 했어.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 안 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 이루는 방법이요. 그래서 오늘 대만 정부가 자본주의 정부인데 그게 진짜 중국입니다. 그럼 오늘 북경에 있는 중공은 공산주의입니다. 이 깡패입니다. 깡패.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가 장개석 집하고 사돌집 갔는데 사돌집을 쫓아내서 그 땅을 뺏었어. 그 13억이요. 그런데 유엔에다가 우리 가입시켜주세요 하고 유엔 거부권 행사에 신청했더니 미국에서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살인국가야. 너 형제간에 싸웠잖아. 그래서 너 낙가망신을 죽이고 쫓아냈지. 8천만 중에서 8천만 명. 8천만 명. 우리 남한 인구가 얼마요? 지금. 우리 남한 인구가. 그것도 모른다. 자기 배석 총수도 모르네. 5천만 명, 5천만 명. 북한 얼마요? 2,500. 그 남북과 다 통합하면 넉넉하게 8천만 중국에서 죽은 거예요. 누가? 조인이. 예수 믿는 이유. 부자.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포퓰리즘. 우리 말하면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노동자가 주인이다. 이걸 지나갔다 보니까요. 불의 같아서 나서요. 국민이 대통령이다 써놨더라고요. 어제 정의당에서. 국민이 대통령, 내가 대통령을 말이죠. 맞기도 맞아.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 보내, 대표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고 부자는 못 잘버린 거예요. 부자들이 너무 횡포해서 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일시고 돈도 조금 주고. 쟤는 놀고 먹고. 사장 일하는 거 봤어요? 회장 사장이 만원 꼬프채로 놀댕겨. 그 일은 사원들하고 월급은 지가 좀 주고 다 제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자본주의 가지고 심판받아야 돼. 누구한테? 사회주의가 이제 뜯어보러 푸틴의 쫄병들이 부자 잡으러 온다고. 그 미국이 이 검정말이 붉은 말 앞에 다 뜯어먹혀. 그 개인실 육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평강여왕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아니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있습니까? 그럼 사복음서는 뭐요? 예수 행적이요. 그럼 예언서는 뭐 행적이요? 수르바벨 행적이요. 자, 크게 보세요. 머리를 열세요. 머리 열어요. 자, 예수가 간 길이 성경대로 갔다. 그 남은 말씀 누가 갈 길이요? 수르바벨 갈 길이요. 이제 알았어요? 오늘 빵 좀 사야 되겠네. 그 알아드릴게요. 성경에, 성경은 다 이루어질 말씀인데, 예수님이 살인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하나, 너 갈 길이 성경이 있게. 니는 천국 복음, 니는 영원한 복음 딱 맥혀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베드로 바울은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 이룬 걸 지나는 거야.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공이 죄 때문에 십자가 저주받았어요. 그리냐고, 그 믿어. 이번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으려면 다시 연입니다. 다시 연. 그래, 살아남을 사람이 적어. 14만 4천 명. 자, 그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겠어요. 왜요? 다 죽을 건데 누가 누굴 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때 가지고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상가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긍휼 인자를 제한다는 것은 진노하겠다. 그런데 70년 지나면 무조건 긍휼 잡니다.
이제는 안 따진다. 70년만 지나면은 다 살려준다 그 말이요. 그 70년이 세계 통일이지 우리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자, 스가랴 1장 12절은 육정 야곱의 지파의 대표는 유다죠. 창세기 49장 8절 영적인 열두 지파의 대표도 유다요. 그 학계에서 그래서는 구약시대인데 예언은 종말이요. 초막절이 종말이니까 그때 영적 유다 한국의 70년이 1905년에서 일본이 우리를 결합해가지고 70년 단때 될 때가 1975년 5월 15일 은비식당을 이겼어요. 이것이 세계 통일 70년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광복 70년, 금년 2015년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잖아요. 그럼 70년에 통일된대. 안 된다. 두고 봐라. 광복 70년이 통일되면 스가랴 1장을 거짓말이다. 그렇죠? 믿을 게 믿어야 되지. 응? 그러면 금년에 통일돼도 스가랴 1장이지 광복 70년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게 한란을 피하는 길을 알아야 되지. 한란도 모르고 덮어놓고 짐승같이 살면은 쪼잔이 나는 거죠. 노아 때같이. 뭐 홍수가 뭐 부자 가난비 알아봅니까? 불이 나면은 뭐 불이 뭐 부자는 뭐 사랑하고 가난비만 죽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 입사장에 뒤집어보면은 다 일반이야. 사는 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 채무자, 채권자, 부자, 가난병이, 비자, 감호, 목사님, 평신도 죽을 땐 똑같아. 그게 이사 몇 장이요? 24장. 그때 15절에 동방에서 하나님 찬송 부른대. 거기 초막절 단체요. 근데 16절 계율자가 와서 세상을 덮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의 왕이 되시는데 계율자를 심판하고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로 노아 때와 같아요. 자,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참 무식해요. 이 일이 안 되면요 자기 몸을 막 칼로 쪼개고 자살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국지사들 막 윤봉길 폭탄을 터뜨려. 자폭이지, 자폭. 나도 죽고, 니도 죽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키에다 막, 나무가지를 뚫어 꼽아놔서, 콧구멍에 도에 폭탄을 갖고, 자기 몸을 상해, 자기 몸을 상해, 폭탄을, 그, 폭아줍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다. 예?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머리 깎아서 삭발해요. 예? 몇 년 전에, 그때 74년도 가면 그 김성범 목사가 우리 같이 있었는데 역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를 심어 머리 깎고 왔어요. 싹 깎았어요. 목사 왜 그래요? 죄지 있잖아. 우리 잘못 믿었다고. 아, 죄지냐 지금 목사 어떻게 알아요? 하나 영적이 이러는데 뭐 그 사실은 75년 이러셨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죄책감이 있어서 머리 깎았어요. 알았어요? 예, 몸을 피했다. 머리털을 대머리 대게 했다. 예, 전쟁 나서 잡혀가는데 이렇게 못하죠. 해도 안 되죠. 7절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왜 집주마다 죽었는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상사 초상나서 어른들 돌아가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그 일반적인 재앙이요. 뭐 두문두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덮쳐서 세 번 덮쳤어요. 그 열지파는 아수르가 몇 번 접었어요? 그것도 세 번. 예? 칼을 뽑아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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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그래서 아수르는, 열지파를 잡아가고 몇 년 동안 잡아먹어야 돼? 390년. 바벨론은 다윗을 위해 하나 남겨놔서 아까운 거 유다. 이걸 잡아다가 70년 부려먹어. 그러니까, 70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새로 난 그 씨들이 그 장가가고 시리 가서 아들 낳아서 돌아온 것이 스룹바벨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 제단은 천년시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이사에서만 읽어드리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육체를 살려서 천년이 보내준대. 그거 씨를 씨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파는 장사에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삶아먹고 내 몸이 변화되면 내 몸에 씨가 나오면 천년 동안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천년시대 가서 여러분 원조인데 자 박씨 족보 줄 서가면요. 자서 이제 천년을 쳐서 숫자가 받아 모르겠지만 그게
어중이 자기가 할아버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일곱 명 보내서 다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세실에 가서 원조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요. 무슨 명절 때딱줄 서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서면요. 밑에 자손들이 촤 이렇게 서는데 참 기똥찬다. 그때 가봐야 알지.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다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해놨어요. 그럼 종말은 수륩바벨 족보에 13, 14세 들어오면요 다 세시대 가서 왕들이요. 그런데 원조가 돼요. 원조가. 예? 지파마다 12지파가 7절에요. 슬프다 슬플 때에 떡을 떼며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게도. 자, 장가도 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잔치내서 못하느냐? 죽을 건데. 응?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죠? 그렇게 바벨론에 오면은 예루살렘 생활은 수겁이다. 다 끝났다. 그렇게 허공 보지 말고 잡혀가서 굶어 죽어라. 왜 회개 안 했느냐? 내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외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뱃속에 든 애는요 살아요. 왜요? 그는 말씀 못 들었거든. 그 바벨론 가서 태어나서 안 죽고 장가 가서 애 낳아 돌아오는 거. 그게 이 눈가귀가 문제요. 이거 보고 들었다면요 책임을 져야 돼. 예? 이거, 지금 보고 있죠? 안 보여? 바로 아바타 해도? 봤다, 분명히. 나는 들었잖아.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게 뭐냐. 순종하면은 살려주고, 이 말씀, 대로 세일을 구하라. 안 구하면은 책임 안 져요.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했는데, 먹었단 말이야. 죽였잖아. 그건 알파란 말이야. 그럼,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모르겠어? 살지, 죽을지? 여기 왜 나왔어요? 살거나 하죠? 꼭 살아야 돼? 그거 순종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 딱 하는 거예요. 역사는 당신 역사지, 우리는 역사 못 해요. 우리는 종으로 불러왔으니 주인의 집을 부흥시키고 순종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 예? 여러분 몸의 소망이 뭐예요? 같이 불러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다. 그 위에 내가 섰다. 예수 위에. 굳건한 반석이다. 만세 반석이다. 그 찬송가 가사 잘 만들었어요. 막 힘이 나요. 그 부르면요. 그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계속 불러 집에 갈 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시대 못 가면요. 이 세상 끝이요.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보잘 좀 쳐다봐라. 땅은 이미 불타게 생겼다. 하나님 정해놨다. 공기 불된다. 이사 33장 11절에 사람이 햇돌같이 굽혀 죽는다. 가시나무가 타서 짓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피할 길이 있어요? 세일만 덮었어라. 이사 8장에. 인만의 날개만 덮었으면은 이스라엘 두 집이 산다. 만약에 이사야 두 자들 마헬살 하스바스에 전하는 순의 역사를 거스리면 너는 하나님 보고 저주하고 죽는다. 그것이 8장 20절, 21절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요. 네가 이 모든 말을 말로, 예레미야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아이고, 기가 찬다.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우상 금송아리 보고 절하고 복달한 그 죄인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졌어. 양심이 타락이 된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거든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냥 각본으로 생각으로 살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 또 원수금만 받아야 돼. 소상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생각이요. 근데 영이 없으니까 속아, 내가 몇 살이지? 나이 몰라요. 내가 결혼해야 되나 안 되나? 몰라죠? 모르죠? 사람은 알아요. 몇 살이요 지금? 60이야. 사람이 만물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놓고 징기인간에 서서 짐승은 사람에게 끌려가라고 네 발을 서서 날 잡아먹으시러 오는 거예요. 그 잡아먹잖아. 소 잡아먹고. 응?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심판을 말하는데 백성들이 너 지금 하는 소가 뭔 소리야? 우리 죄가 뭐인데? 어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 자기를 모르면요 성경이 무용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사람은요 가인같이 사울왕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몰라요. 사무엘이 왔거든요. 사무엘이가 왕이요 여호와 말씀 들으세요. 아말렉을 죽이세요. 가서 이건 우리 이스라엘 속죄입니다. 저것들이 우리가 가난에 들어올 때 막 얼마나 피해를 입혔습니까? 저 죽이세요. 가서 그래 싸우러 갔어요. 싸워보니까 힘이 안 들어. 착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겨먹었어. 원수를 콧구멍 숨쉬는 거 다 죽이세요. 사람이 짐승이든지 그 식물만 동물만 죽이란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겼으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양심이 무너졌어요. 그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말렉 왕의 아각이요. 아각 빌어요. 사울왕이요 살려주세요. 시켜도 하겠어요. 그 살려줘서 그 양태 소떼가 많어. 양 한 마리 지금 30만원가요 그 끌고 오면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떼돈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아랑같이 사울왕이 자행자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요 그 내 귀에 이 양소리 짐승소리 들리는데 뭐, 이거 뭐요? 아 그게 아니고요 내 신하들이 또 자기를 발뺌하고 내 신하들이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렸고 이 좋은 양을 끌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 받아친 것이 뭐냐 사무엘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도 낫다 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 막 야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보냈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양떼를 끌고 왔느냐? 하나님 당신 버려서 왜? 당신이 하나님 버렸잖아.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럼 사울도 정말 왕될 만한 풍채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영적 문제야. 영적. 영적이 망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KNCC, WCC 다 박사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영이 망가지니까 공상당패 공중 따라간다니까. 알았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팀이해도 바보 같아도 영적으로 지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 작정했어요. 에서야 너는 죽으러 가라. 야곱아 너는 살로 가라.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교회도요. 성전 방마당 성전 안마당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안마당 같아? 방마당 같아? 응? 어? 뭐, 운동 마당이야? 무슨 마당이야? 안마당 같아? 확실히 안마당이야? 그럼 측량이 잘 돼요? 잘 알아들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방마당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 시큰 봉사하고 떨어져 죽어. 벌써 내 눈에 보여 거기. 예? 아 저거 떨지겠구나. 저거 흑암이 왔구나. 말씀을 못 알아먹어. 예? 그래서 자기 탐심으로 다 사는 거요. 예? 돼 안 돼요. 남의 걸 집어넣어. 자기 건 줄 알고 착하게. 여기는 그 사람 없지. 남의 돈 슬쩍 한 거 없지. 있어요? 한번 잘 찾아봐. 있을지. 도둑놈아. 도둑놈이죠? 가르치다를 예수님 영어께도 슬쩍. 그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시켜도 안 돼요. 예? 예수님 만찬석에서 너희들 내 제자지? 내 제자 맞아? 그 한 놈이 도둑놈이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도 나요? 베드로도 나요? 요한도 나요? 몰라 한 놈이 있어. 그 놈이. 그래서 못 깨달아요. 버림만 사람은 구의사를 몰라요. 구의사를 해쳐, 돌을 던져, 소리를 끼쳐, 무심양면으로,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그런 사람이 가르치다 개통이요. 버림만. 선택만 사람은요, 집을 팔아둬도 구의사를 세워야 돼. 알았어요? 그럼 예수 위해서 대출 한번 받아봤어요? 대출. 돈 없으면, 또 빌에다가 헌금 해봤어요? 돈 빌에다가 해봤냐고. 그런 사상이 시온 사상이에요. 예? 그 소름은 성격 왜 무너집니까? 마귀한테 넘겨준 거예요. 소로몬이가 넘겨준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게 뭐냐? 선악과 지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솔로몬은 사랑 못했다는 거죠. 예? 그게 타락한 선악과 지리요. 그 구약은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복 받았어요. 야, 구약 성경이 나를 보고 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전부도 고하고 보여줬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 아니야. 그림자야 그림자. 장차오는 좋은 일 예수의 그림자라고 말이요. 구약이란 것은. 그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
똑같아요. 사진 찍으면 그 피사체 그 찍힌 데만 나오죠. 그 앞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찍어서 아담부터 찍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읽어보니 참을 불쌍하고 민망해. 내가 이렇게 생겼는가? 내 죄가 이렇게 많은가? 멀털같이. 깨닫게 돼요. 그러게 이렇게 죄가 많으니 살 길은 죄를 사해주는 생명의 샘이 터졌어.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누구든지 몸과 상 다 마셔도 되게 하고. 예수의 생명샘, 생명의 샘물. 그래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네 죄를 다 가르쳐 줘라. 근데 제가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죄를 몰랐다 이게요. 그 다음에 10절 다시 봅시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시면 어찌미며 백성들이 예림에 이렇게 당신 여호와 이름 빙자에서 예루살렘 불타고 다 잡혀나타는데 우리는 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야단칩니까? 예? 원인 없이 하나님 심판합니까? 그게 땅에 살면서 하나님 어디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육으로 살아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며 하거든 이렇게 묻거든 답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 죄가 뭐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왜 아담이 죽어야 되지? 죄가 뭐야? 불순종이잖아. 여러분 순종 다 못하지요? 예? 그 불순종은 죄값이요. 죄요. 죄는 불법이라고 해서 요한에서 그렇죠? 죄가 뭐냐? 죄는 불순종입니다. 자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열조가 누구요?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예? 아, 하나님 영광을 버리라고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주인을 버리면 안 되죠. 다른 신들을 쫓아서 다른 신이 뱀이죠. 마귀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우상 숭배인데요. 이 세상 사랑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뭐 최고 있어요? 이 세상에 최고가 예수밖에 있어요? 예수밖에 더 좋은 게 있어요? 있잖아요. 잠자는 거. 새벽에도 왜 안 나요? 예수도 잠이 더 좋다 이게요. 한 두 분하고 또 안 나오네. 올지로 야단치면 내일은 온다니까 또. 예? 자,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하나님 버렸어요. 십계명 버렸어요.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WCC요. 협상주요. 12절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이제 눈사람이 커졌어요. 처음에 눈사람은 주먹만 하잖아. 눈이 자꾸 굴리면은 커지잖아요. 그렇게 솔로몬부터 죄가 터져났는데 민족적인 죄가 십계명 버렸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솔로몬이가 깨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신이래. 그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서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나님 무슨 말이 안 들려요. 그 솔로몬을 타락했어요. 돈이 그렇게 좋으냐? 애금이 좋으냐? 금이 좋으냐? 여자가 좋으냐? 여자가 좋아요. 나 장가 천국 갔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게 우리의 수치란 말이에요. 자 구약은 행동죄입니다. 지금은 마음의 죄예요. 오늘 아침에 또 시집 갈 수 있어요. 세상이 좋으면 시집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마태 5장에 예수님 설교죠.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강팍함이 선악과 질이거든요. 폐역, 고집, 불통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진단해보니 인간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고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처방을 내렸어요. 그 처방이 예레미야 몇 장 있는데 몇 장이요? 안식 가는 길 31장이 처방전이요. 뭐냐? 두 번 약을 먹어야 돼. 새언약 먹고 새일 먹으면 이 선악과 질이 빠져나간다는 거요. 그게 이제 방법 알았으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세일 창조에만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가지고 영생공단 누린다고요. 그래서 31장 성가에 영생할 그 몸을. 그래서 예레미야도 31장 성가도 31장 절수도 31절 판났다 이제. 영생할 그 몸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뭐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성결이니, 그냥 희석해 봐라. 금송아리가 보기니까 희석해 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뭘 안 줘요? 은혜 안 준다. 그 구원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긍휼 자매가 구원입니다. 인간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들어도 못 따라갑니다. 왜? 선악과가 딱 망쳐버렸습니다. 선악과가 인간의 몸을 망쳤다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선악과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면요. 선악과가 녹아 빠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하나님은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법은 안 되겠다. 그렇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율법을 걸머지고 저주받을 테니까, 이가 나가!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주신 분인데, 율법을 맞아서 죽어서 무덤에 갔고, 우리는 탁 튀어나와서 예수께 갔다, 그 말이요. 그 기독교 구원 원리가 예수 십자가 공입니다. 14절은요, 악의 징치. 그렇게 예루살렘의 악을 모조리 두들부수고 예수가 와서 새 언약과 새 일로 다시 만든다, 재창조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좋은 날이 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출애굽이죠? 430년 모세 역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벨에서 나오는 걸 또 맹세해요. 이거는 다윗왕국의 430년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맹세가 바꿔졌죠? 그럼 아브라함의 출애굽 430년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끝났고, 기한이 끝났어요. 그 다음 왕국 시대에 와서 다윗의 왕국, 솔로몬 왕국이 우상숭배에 타락하니 또 아브라함 집과 똑같이 430년 연대제한 것이 에스겔 몇 장 몇 절이요? 4장 5절 몇 년이요? 490년 열주파는 에브라임은 유다는 40년 그게 두 번째 왕국의 회복기간이요. 이 그 말이거든요. 15절이 두 가지인데 출애굽도 430년 출 바벨론도 430년 그 출애굽 때는 예수 대신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대신 모세. 그 다음에 출 바벨론 때는 예수 대신 누가 보냈어요? 수르바벨. 그게 학계 2장에 23절 수르바벨에서는 뭘 줬어요? 도장을 주고 인을 주고요. 하나님 인권을. 그 마태 사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은 인을 치는 거고 6장 27절에 나는 영생양식 주러 왔다. 영생양식 어디 있습니까? 나야. 나는 하나님 인쳤어.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쳐서 보면 내가 영생양식이요. 그렇죠? 그러면 학계에서 그러세요. 초막절에 말세 13사천 일으킬 수르바벨도 하나님이 도장을 줬어요. 인으로 택했어요. 머리도 더 줬어요. 다른 짓도 줬어요. 손은 두 개인데 많이 좋네. 억통도 줬어요. 그 입만 내면 줄줄줄줄 나오고 이게 뭐냐. 하늘로 가는 길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막 물을 뿌려. 똥을 뿌려. 막 똥을 뿌려서 옆에 냄새가 모두 더럽다. 멀리서 보고 있어요. 지금. 역사가 올랐고. 자, 여러분. 역사 남아오는 거예요. 미리 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좋고 고난은 싫어. 그 고난 받기 싫고 나는 도망갔다. 영광 나면 영광 같으라고 올라고. 이 얌치야. 그게 하나님 너 얌치다. 아, 영광이 좋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지.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자, 우리 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인데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자,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위해서 뭘 받아야 돼? 고난도. 고난이고요. 괴로움이야. 고통이야. 막에 과자 찔러. 막 넘어뜨려. 상처거나. 그걸 다 받아야. 그게 시련의 시기. 다섯째 나팔인데 고난의 풀무이 한마디로. 그래야 영광의 멸관이 온다. 그 말이죠.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 재단은 관호받는 재단이요. 마귀가 공격에 밤낮 참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그저 가지도 못한다. 우리 영광과 핍박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난 받을 텐데, 그래도 고난도 아무나 못 받아요. 택한 사람 받지.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16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바벨론이 거기 자는 어부야.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랑하게 하리니 그 바벨론이 이제 몽둥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쳐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이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미운 물건, 사탄의 단체가 성전에 들었다. 미운 물건이. 그래서 다니엘 9장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전하고 미운 물건이 거룩한 성전에 온다고 했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라날의 피난처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라날의 피난처입니다.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려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흥모하고 우리 조상들 하나님 잘못 믿었네요. 십계명 버리고 금소화지 믿었어요.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이런 길 가면 안 됩니다. 예수만 길이지 예수밖에는 다 바벨론 길이에요.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가 하리이다. 하나님은 참신이시죠? 다른 신이 없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이제 솔로몬 성전 세우고 이번에 때리부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몽둥이 세 번 맞고 술배배 나갔다고요. 그게 인간이 땅에 살면서 뱀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 항상 마귀를 쏟고 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쌀만 먹으면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 이게 특허 이야기예요. 성경은 마귀 잡는 말씀이요. 예? 성경은 예수라니까요. 예수만 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 사장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뭐 했어요? 기록된 시대에 세 번. 예? 그게 싸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만 쉬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종말 역사는 우리가 위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것 드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모든 거 들어야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시 나도 밖에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통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나이다. 세상에 모르는 여호와의 세일까지 주셨나이다. 이 세일을 무너뜨리고 666이 발동하지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보좌에 가서 아버지 측을 받으셨으니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나이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예언을 증거 마치고 만나 약속에 싸우니 증거는 안 하면 만날 수가 없나이다. 죽든지 살든지 다시 예언의 말씀을 3대 보장 갖추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서 욕을 먹고 핍박받아도 증거를 마치고 시온산에 가야 되겠나이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